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자,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셔야 됩니다. 준비기 네, 뜨강 기본편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기본편에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재생목록 제3 5회 공지사법 좀비 기술 강 기본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편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실전편에서는 실전에 맞게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실전편까지 공부하신다면 중계사법에서 85점 이상 고득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중계사법 교재 에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학교에서 요약집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이론강이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좀비 기출 문제집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혜택 드리고서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뭐중개사법이라고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에는 실전편 제 2강입니다. 문제집 7페이지입니다. 자, 1 번부터 보겠습니다. 염령상 중개의 대상물이 될수 없는 거죠. 기억은 선박은 중개의 대상물 아닙니다. 니은 지문이 글명상 제일 뒤를 봐요. 제일 끝에 세차장 구조물 자 제가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도 같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 핵심 키워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럼 세차장 구조물은 볼거 없죠. 중개의 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디귿입니다. 디귿이 권리금이죠. 거래처 그렇죠,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거 뭐, 거래처 신용에서 끝내야 돼, 그냥. 거래처 신용은 권리금이라 중개상물 아니다. 그래서, 뒤까지 다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 벌써 나왔습니까? 5번 나왔네요. 자, ᄅ. 리을. ᄅ로 칠 그때 대토권 동그라미 쳐요. 대토권도 아직 특정할 토지가 아니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니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타 읽지 마세요. 핵심 키워드로 끝내야 됩니다. 지문이 길면 항상 뒷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 법령상 중개 대상 틀린 겁니다. 이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기존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착 건축될 특정 맞아요 특정의 건물도 되죠. 이게 분양권이죠. 2번 공용 페이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 재산인 토지는 이건 사적 거리안 되죠. 따라서 중계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죠.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다시 대토권. 대토권 보이죠?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중개 의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원리에 저당권은 민법시험법이라 포함되죠.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기억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착,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건 분양계약이 성립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양권으로서 중개대상이 됩니다. 니은 영업용 건물이 비품, 니은 같은 묶으세요. 이것은 거래처 신용 등다 권리금이라 중개 대상이 되지 않아요. 리율은 제일 끝에 테토코어 나오면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포함되지 않는 거라 정답이 5번이죠. 기억만 포함됩니다. 4번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죠. 결국은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가 선정된 착차 건축된 아파트 이 동호수가 특정됐죠. 이건 분양권으로서 중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ㄴ 은임복에 관한 법률 적용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 명인 방법 갖춘 소목 집단도 소유권 거래 가능하고 중개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디귿 지문이 길어요. 그럼 지일 들어가셔서 세자장 구조물 넣으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디귿은 아닙니다. 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싸게 팔면 거래할 수 있죠? 위 토지는 중개 대상이 됩니다. 해당하는 거라 디귿을 제외한 4번이 정답입니다. 원 중개 대상만 해당하지 않는 거죠. 경비채굴광물은 국가 소유라 사적 거래 안돼서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온천수도 토지 일부라 독립해서 중개 대상 되지 않아요. 디귿은 금정이죠. 이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중개 대상 안됩니다. 를점유는 도둑놈이라도 사실상 지배함에 인정된 권리라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 해당하지 않죠? 6번, 법령상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근은 절교태, 공장지단과 광업지단은 대상물에 해당하죠. 뒤에 영업용품을 영업시설, 비품 등 유용물, 거래재용 이건 권리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뒤 가업류처럼 삽적 제한이 있더라도 사고 팔수 있죠. 그래서 토지는 중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토지 정착물인건축물이 미등기라도 미등기라도 중개할 수 있죠. 미등기 무가 가능합니다. 즉 주변 기둥 지붕만 있으면 건축 중이라도 중개 대상이 되고 미등기는 당연히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은을 제외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중개 대상물은 박스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7번. 중개태상물에 해당하는 거죠. 1번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라 중개상이 아닙니다. 2번 영업상 노하우 무용지금같이 권리금은 아니라고 자주, 나, 자주 나옵니다.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이건 수목이죠. 그럼 수목은 당연히 중개상물이 아니죠. 4번 지목이 양호장인 토지, 이게 정답이죠. 토지는 다 중개할 수 있죠. 사적거래 가능합니다. 5번 주택에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이게 대토권이죠? 대토권은 아닙니다. 정답이 4번이죠. 8번 중개태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통호수가 특정됐죠? 그럼 분양계획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태상이 됩니다. 자 니은이 주기지 저기 주백의주 기둥의 기 지붕의 지 주기지 주기지 그럼 주기지가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 건물 가능하죠? 주기지가 있으면 건축 중이라도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 되고 이때부터 중개할 수 있습니다. 디것 아파트의 추첨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죠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인 입주권은 이건 주택법의 입주권이고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처럼 분양권은 중개상이 됩니다. 디귿 틀렸고 리을 체끝 그때 태도권 되지 않다 해서요. 틀렸습니다. 정답이 기억 내은입니다그 다음 9번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억은 근저당권은 중개할 수 있지만 지금 근저당권을 물어봤나요? 이 채권, 채권을 물어봤죠. 그럼 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중개상이 아닙니다. 소금 안 돼요. 근제당권 보고 된다면 안 됩니다. 근제당권을 물어본 게 아니라 채권을 물어봤죠. 니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보통 호수가 특정됐네요. 면 분양권을 말하죠. 중개 대상 해당하고, 디귿 임목도 해당합니다. 리을 촌부위치에 따른 영업상위점, 이게 권리금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리은티귿 2번입니다. 자 중개사부 이론강의 한 번에 끝내는 이론강의 있습니다.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 1차 신문은 민법 기출 특강도 지금 실전편 진행하고 있죠.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주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